작가님 비트코인도 투자를 하시나요? 아, 예, 비트코인 제가 그, 아, 예, 굉장히 좋아하는 자산인데. 아, 그래요? 네. 2026년에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3년 뒤인가요? 4년입니다. 4년 뒤. 네. 100만 달러 될 수 있나요? 글쎄, 이제 여기 제가 책에다가 네. 그거 될 수 있다 없다는 이제 네. 얘기를 못하고. 네네. 그, 세계적인 자산운용사 그 피델리티가 네.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2026년에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그 네. S2F 모델을 소개를 했는데 네. 그 S2F 모델은 이제 기존 공급량하고 네. 이제 새로 공급되는 양의 양을 비교해서 공급을 네. 예측하는 그런 모델인데 네. 사실 금의 가격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비트코인에 적용을 해서 예측을 했는데, 네. 작년 10월까지는 기가 막히게 맞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뭐 다들 이 모델에 관심을 가졌는데, 이제 그 이후로 아, 맞질 않아서 이제 네. 지금은 잊혀진 상태인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이 모델과 관계없이 네. 뭐 2026년에 얼마가 될지 저는 모르지만, 네. 100만 달러에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거고 네. 부정적인 요소는 이런 거다 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뭐 책을 보시고 네. 어느 쪽이 더 맞다 생각하면 사실은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하지 않거나 이렇게 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낙관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2020 5년에 한번 큰 상승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네, 그게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반감기가 네. 지나면 반감기 때 큰 상승이 있다 네. 이런 얘기들 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제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감기 이전에 비트코인이 있는 것보다 반감기 네. 이후에는 어차피 생산량이 줄어들긴 하지만 늘어나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왜 하필 그때 오르느냐.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오른다기보다 네. 그 반감기하고 똑같이 4년마다 돌아오는 게 미국 대선입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미국 대선은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올라야 그 정권이 유지가 네,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오르면서 떨어진 대통령은 트럼프밖에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도 마지막에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네. 그렇게 됐지 네. 그 트럼프 코로나만 어떻게 안 걸렸으면 아마 재선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지금은 이 바이든이나 또는 그 바이든 뭐 이렇게 민주당에서 누구를 내세우든 지금 트럼프는 사실상 출마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둘 간에 역대급 혈투가 벌어질 걸로 생각해서 네.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이 민주당 정권에서는 사실 자산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이게 돈도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네. 사실 저는 그때 큰 상승이 한번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 근데 그 비트코인을 두고서도 네. 이게 뭐 가치가 0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도 있고 네네네. 이게 좋은 아주 투자 그 처로서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 있잖아요. 네네. 작가님은 어쨌거나 일단 투자 수단으로서는 좋게 네. 보시는 거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이 되기 좋은 여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게 네. 크게 두 가지인데 네. 첫째는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가 없고요. 네. 둘째는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비트코인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자산으로서 굉장히 좋은 자산을 되기 위한 조건을 갖췄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비트코인이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네. 투자 자산으로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건 자산의 속성을 네.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네. 금하고 다이아몬드는 본질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산업재로 쓰이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네.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네. 산업재로 쓰이면 네. 일단 다이아몬드는 산업재로가 아니고 이제 공업용이 쓰이는 네.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인공 다이아몬드가 네. 쓰이는 거고요. 네. 그 금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업재로만 쓰인다 그러면 네. 지금 가격의 10분의 1 이하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본질 가치와는 관계없는 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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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이아몬드는 당연히 장식품이고요. 네네네.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본질 가치가 없으니까 네. 자산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본질 가치가 있냐 없냐 사실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제가 이제 책상 같은 경우에 네.
이 책상이 지금 나무로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이 책상이 그 뭐 100만 원이다. 그럼 사람들이 이 책상을 안 사고 뭐 철제로 만든 책상이나 이런 걸 살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는 이 나무의 그 본질 가치는 책상의 가격을 넘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다른 거를 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사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주식이 막 6만 원이다. 근데 이게 갑자기 뭐 다음 달에 100만 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본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사람들이 100달러가 돼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온수당 뭐 만 달러가 돼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자유롭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예를 들면 옛날에 10달러일 때도 있었고 1달러일 그쵸, 때도 그쵸, 있었습니다. 그쵸, 그쵸. 똑같은 비트코인이 네. 뭐 지금 뭐 10만 달러 가까이 갔던 적도 있고 네. 그래도 그게 이상하지가 않은 게 본질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질 가치가 없는 자산은 네. 상승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그 왜냐하면 그 적정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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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본질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은 자산 시장으로 자산으로서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 사람들이 갑자기 팔면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것도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 네네. 같은 경우에 네네. 전 세계에서 6개 국가에서 네네. 90% 이상을 생산하고요. 그 드비어스라는 업체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 드비어스가 생산량에 그 다이아몬드의 9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금 같은 경우도 19세기 이후에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전체 세계 생산량의 3분의 2 이상을 이렇게 그 생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유지했던 겁니다. 결국은 소수가 다수 자산의 대부분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산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인을 볼 때 네. 뭐 이제 연결 짓잖아요.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일 것이다. 네. 이렇게 썼는데 이런 기능들이 하나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오로지 네.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뭐 다른 그런 코인들, 네. 다른 코인들은 기능이 중요하지만 네, 네. 비트코인은 화폐로서만 그냥 화폐라기보다 자산이죠. 네. 그러니까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 자체가 자산이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다른 코인들이 어떤 네. 기능을 발휘해서 크게 많이 쓰일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중에서는 비트코인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일단은 비트코인 네. 위주로 해야 된다 네. 생각하고, 네. 이제 이런 것도 좋게는 봅니다. 제가 네.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 네, 네,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네. 들면 저 어떤 그 지도 이렇게 그 땅을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메타버스에 그 뭐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대통령 그 선거하고 이럴 때 네. 뭐 이렇게 후보는 한 명인데 네. 여러 군데 네. 가야 네. 되기 때문에, 네. 네. 뭐, 이렇게 메타버스 상에서, 네. 뭐, AI 후보를 그쵸. 만들어서 네. 이렇게 그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I 후보가 사람이 많은 데로 가서 연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러면 어디겠어요? 강남역 같은 데로 그쵸.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강남역에서 하면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는, 네. 강남역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네. 그럼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들이 오프라인에서도 광고하지만 네. 그렇게 온라인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네. 광고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강남역이나 이런 데 위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 메타버스 상에서도 네. 그런 강남역이라든가 서울역이라든가 이런 데의 땅값은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가상의 있습니다. 강남이죠. 네, 가상의 네. 강남이지만 네. 나중에 가서는 그게 진짜 가상인지 왜냐하면 그 공간에서 실제 영화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광고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타버스 상에서라도 이 강남역이라든가 시청역이라든가 결국은 이런 데 많이 모이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광고 단가는 딴 데 비해서 올라가게 돼 있고 네. 그러면 거기에 땅을 가진 사람은 삼성이나 뭐 현대나 이런 데다가 땅을 빌려주고 그 광고 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그 메타버스 상에서 네. 땅을 사는 펀드를 네. 만든다. 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관심은 가질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기술적인 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사실 잘 모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일단 기술적인 건 잘 머리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이게 좀 신뢰는 안 하는 편입니다.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작가님 이제 비트코인이 올라갈 걸로 보면 그 근거 두 가지가 사실은 반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반대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영으로 가거나 투자 가치가 없다고 이제 보잖아요. 네. 그 여기에서 먼저 그냥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써놓은 게 장점과 단점을 써놨지 네네. 좋으니까 그쵸, 투자해라 그쵸. 투자하지 네. 마라 이렇게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삼성전자를 보더라도 네. 좋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안 좋게 그쵸, 보는 그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좋게 보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좋게 보는 사람은 투자 안 하는 거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쵸, 비트코인도 그쵸.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경제 위기나 이럴 때 올 때 올라간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같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나요? 기존에는 네. 이게 자산의 성격이 조금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 그쵸, 그쵸. 그러면 올라갔고. 네, 그쵸, 올라갔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네. 이게 자산에 그때만 해도 이런 그 기관 투자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최근에는 이게 볼륨이 커지면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자산의 성격이 좀 변했습니다. 아. 그래서 옛날에는 뭐가 한번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 때인데 그 미국이 그 뭐죠? 그 부채 한도 협상을 실패를 해서 네. 뭐 공무원한테 월급도 못 주고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폭등을 했었습니다. 사회가 불안해진다고요. 그리고 이제 미사일 쏘면 또 아까 그쵸. 폭등을 하고. 네.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아마 이란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으면 폭등을 했을 겁니다. 네네. 근데 지금은 성격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사실 그래서 자산 투자가 기관 투자가들이 들어오면서 자산 성격이 많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나스닥에 좀 연동이 되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은 가장 민감한 것이 금리라고 저는 판단이 금리요? 되거든요. 금리. 네. 그래서 금리가 막 올라가면 사실은 좀 힘든 거고. 근데 금리가 안 올라가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 온다든가 네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자산인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